네,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7일자, 24년 7월 13일자 기사네요. 남자는 군복무 4개월 더 해라. 의무복무 3년 늘어난 이 나라. 이스라엘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은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스라엘은 남녀 구분 없이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나라로 현행법상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동안에 군에 복무해야 한다. 10일 현재 시간 하레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남성 군복무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무 연장은 14일 전체 강요회의 의결을 거쳐 크네세트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향후 8년간 유효하다. 정시라서 군인이 필요하겠죠. 여성 의무 복무 기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전쟁 레바논 국경에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병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요아브 칼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징집병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왔다. 요아브 칼란트 장관은 유대교 초청 통파 하레디 남성에게 적용되는 군 면제 혜택을 비판했다. 현행법상 하레디 남성들은 유대교 경전을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교육기관인 에시바에 등록하면 매년 1년 단위로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일부 남성들이 군복무를 면제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남성들은 복무 기간을 늘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레디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 추산되며 이 가운데 현재 징병 대상자는 대략 6만 7천여 명으로 알려졌다. 유대교의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이 12%면 대단하네요. 이에 갈란트 장관은 내달부터 하레디 남성들 또한 징집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지난달 하레디 군 복무에 면제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우리나라도 인구 소멸 국가이다 보니 여성도 군 입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군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습니다. 유대 경전을 공부하는데 군복무를 면제 연기를 받고 있는 하레디에 대한 군복무 면제 혜택도 없어질 전망이에요. 우리나라도 남녀 모두 군복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또 여성화되고 여성은 또 남성화되잖아요, 요즘 시세가. 여성도 강해요. 여성은 남성의 절반 정도 복무 기간을 잡으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훈련 기간은 다음에 전시에 여성도 여군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적 병력이 될 수가 있죠. 옛날에 뭐 행주산성 그 행주대첩이란 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성들도 행주치마에다 돌을 갖다가 놓고 그 대포에다 갖다 주면 그걸로 싸서 적군을 성에서 밑으로 내리뜨렸잖아요. 그때도 여성들이 앞치마, 행주치마를 가지고 돌을 주워다 주면 그 포로 이렇게 아래로 싸서 적군이 그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았죠. 여성들도 나라가 위급하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 남자는 군복무 4개월 더 해라. 의무 복무 3년으로 늘어나 이 나라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